자, 터키 알파고 신하시 지안통신사 특파원과 선생님 간의 한국 현대사 강의가 있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저 우리 알파고 신은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부분까지 잘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 아니면은 물을 수 없는 부분까지 굉장히 그 감사합니다. 깊게 들어가서 하시는데 장도 이 부분에서 아마 터키 분들이 연구하는 게 쉬울 것 같기도 해요. 터키에서의 터키 현대사에 있어서의 아타투르크나 군대의 역할 그리고 한국의 이 근대화에서 군대의 역할 이걸 비교하면은 좀 비슷한 면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타투르크와 박정희의 역할 또는 아타투르크와 이승만의 역할 중에서 또 비교하면은 비슷한 말하면 근대화 그죠? 이슬람으로부터의 근대화 여기는 유교적 구질수로부터의 근대화 그 양쪽을 다 뒷받침한 게 군부라고 군 군. 그러나 다만 터키는 옛날부터 군사적 전통이 강했고 한국은 군사적 전통이 매우 약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박정희가 집권한 거는 790년 만에 처음이야. 군인이 집권한 거는. 이순신도 이렇게 유명해진 이는 박정희가 좀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렇죠. 박정희가 현충사를 만들고 이순신을 이렇게 부각시킨 게 민족의 영웅이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우리나라에서는 했죠. 이제 군대를 너무 존경하다 보니까 구태타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는 좀 사람들 피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군인들을 좀 애국하는 애국심으로 했던 건데 그런 일을 안 하는데 저는 이제 한국어 얻어 보니까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서 연구해 보려고 했어요. 한국에서는 군인 집권이 30년이었는데 최근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30년인데 이것은 우리 민족사에서 보면은 예외예요. 예외적 시기라고. 항상 민간인이 집권을 했지. 그런데 예외적 시기에 대한민국이 발전을 했어요. 선생님 책이 번역이 된 게 있습니까? 일본 말로는 번역이 많이 됐지. 네. 영어로 번역된 건 없어요. 지금 알파고 신하시 기자는 선생님 책을 한국어로 읽고 그 책에 관한 내용을 질문했습니다. 그렇죠. 선생님으로서도 굉장히 오늘 경험이 좀 특이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터키 분 입장에서 한국을 관찰하면 우리가 못 보는 부분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못 보는 부분을 앞으로 많이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비교하면 입체적으로 이 삶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재밌는 전 감사합니다. 예. 자, 알파고 기자, 오늘 조갑재 선생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느낌이 어땠습니까? 이제 논문을 쓰고 있는데요. 언젠가 만날 생각 항상 있었는데 만나기 힘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배나 TV를 통해서 알게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행복했었죠. 오늘 선생님 말씀 중에 아 이거는 정말 감명 깊었다 하는 대목이 있나요? 감명 깊었다는 것보다는 아무리 연구해도 배우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번에 이제 질문을 너무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정보를 일체적으로 꺼내다 보니까 몰랐던 부분들을 알게 됐죠. 이런 만남을 계속 갖고 싶습니까? 물론 이제 논문을 빨리 내고 졸업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내 무덤에 치면 뱉어라라는 책을 쓰시면서 제가 논문 쓴 데서 제일 1차적인 자료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만나고 싶죠. 오늘 선생님이 책도 하나 선물로 주시지 않나요? 하나 아니요. 두 권이에요. 두 권이요? 네. 열심히 읽으셔야 되겠네요. 물론이죠. 네. 읽고 나서 또 다시 질문을 할 겁니까? 물론이죠. 왜냐하면 읽으면 의문이 생기고 의문이 생기면 질문해야 돼요. 조갑재 선생님께 영상 메시지를 띄운다. 어떤 말 꼭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교수님 그 내 무덤아 치밀 베토라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이 진짜 한국 역사에는 진짜 의미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즐거운 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